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네, 유한타증권 실전투자대회 정프로를 이겨라 지금 하고 있죠. 전체 순위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프로가 현재 219등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웃으시는 거죠? 전문이? 아니, 얼마 전에 250등 중에 220등 하신다고 네. 해서 우리 김프로님이 좀 뭐라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지금 이제 262명으로 늘었고요. 그래서 이제 219등으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예. 앞에 이제 200분 정도만 제끼면 되니까, 아, 혹시 정프로를 이길 자신이 있는 분들, 유한타증권 티레이더 배틀 한번 3프로TV 정프로를 이겨라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우리 정프로님 보면 제가 옛날에도 보면서, 야, 정말 진행의 달인이다. 네. 라고 생각했던 게, 우리 시청자 눈높이에 맞춰서 질문을 딱딱 해주시더라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네. 아, 천재다, 정말. 아, 그렇습니까? 또 너무 겸손하시고. 아유, 고맙습니다. 그런데 260등 중인 지금 220등은 일부러 겸손하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하려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 일부러 하려고 한다고 전문의 하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떨어지는 거 맞추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정프로니까 이게 또 가능하다는 일부러 말씀. 일부러 밑에 이제 좀 깔아주시려고. 아니, 왜냐면 저를 이기면 이긴 분들은 다 만 원씩 받아가시거든요. 아. 아, 그래서 저는 드리는 거예요. 지금 네. 신청해도 됩니까? 지금 신청 가능합니다. 빨리 참여하세요. 박세기 전문님도 한번 들어와 보세요. 네. 몇 등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유진투자증권의 김열매 연구위원이 오늘 저희와 함께 이제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간만에 또 한번 해주십니다. 부동산 요즘 저희가 거의 다루지 않았었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부동산 엄청 올랐더라고요. 네. 제가 잠깐 뭐 뉴스를 보니까 상반기에만 서울 수도권 그러니까 경기도 쪽 아파트가 평균 10%가 올랐대. 평균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저 작년 하반기 이럴 때는 뭐 경기도 쪽 아파트 20%씩만 이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자산을 어쨌든 우리가 잘 배분해서 부를 또 쌓아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부동산도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 김열매 연구위원과 함께 부동산 얘기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의 김열매 연구위원님. 일단 제가 뭐 잠깐 부동산, 저 아파트 가격 얘기했습니다만 현재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현재 지금 아파트 혹은 뭐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살짝 한번 훑어주실까요? 제가 그 상반기 수치를 보면서 네. 오늘 이제 원래는 건설만 얘기를 할까 아니면 부동산 얘기를 더 할까 고민하다가 작가님하고 얘기하다가 부동산 얘기를 하기로 하면서 네. 제가 이런 숫자를 얘기하고 부동산을 또 하반기 전망을 얘기하다 보면 지난번 제가 3, 4개월 전에 나왔을 때 정프로님께서 저한테 영생하실 거라고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댓글이 난리가 나거든요. 불사조 김열매. 네. 근데 이번에 한 번 더 영생의 기운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의 각오를 하고 나왔어요. 아, 그러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너무 지나치게 과열되는 느낌이 작년 하반기부터 들었는데 네. 올해 상반기는 거기서 한 번 더 올라가는 게 이 강세가 정도가 있는데 이게 더 가팔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작년에 연간 상승률이 2006년의 고점 이후에 2006년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상승률이 낮아지다가 네? 전년도 2020년 상승률이 전국적으로 10%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06년 수준이었어요. 네? 그런데 올해 상반기 숫자가 어떠냐면 수도권 기준으로는 이미 KB 기준으로는 전년 연간 상승률을 상반기에 이미 넘었고요. 전국적으로도 지금 거의 비슷한 분위기예요. 게다가 네. 경기도랑 인천만 놓고 보면 인천은 이미 전년 상승률의 두 배쯤 상승률을 상반기에 기록을 했으니까 한 15% 정도 올랐는데 엄청난 상승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올해 상반기 특징적인 거는 보통 매매 가격이 강하게 올라갈 때는 네. 갭 투자라고 하죠, 소위. 그래서 네. 이제 전세를 끼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전세 가격은 좀 덜 오르는 경향들이 있어요. 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사람들이 집을 살 때는. 네. 그런데 올해는 전세 가격도 만만치 않게 상승하면서 매매가 뛴다는 게
과거에서 최근 한 5년간 못 봤던 패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또 차이가 있냐면 거래량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워낙 강했기 때문에 올해 수치를 보면 5월까지만 지금 거래량 집계가 돼 있는데요. 네. 뭐 6월 것까지는 아직 공식 통계가 안 나왔고 5월까지 집계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 정도 줄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아파트가 한 10% 줄었고요.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0% 이상 늘었어요. 이 비아파트가 뭐냐?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이런 쪽이 갑자기 거래량이 크게 늘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전년 대비해서 약간 줄었지만 거래량이 사실 작년도는 집계 이후 최대치였고요. 네. 5년 평균 대비해서는 올해 여전히 27% 정도 거래량이 늘었으니까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죠. 상당히 강세를 네.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아니 상반기가... 뭐 여러 규제들도 많고 뭐 대출 막고 뭐 무슨 저 부동 뭐 임대차 3법에 하여튼 굉장한 규제들이 많았는데 그걸 뚫고 오른 겁니까? 아니면 그게 오히려 부스팅을 해준 겁니까? 이제 이게 인과관계를 따지기는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은데 네. 혼재도 있긴 하죠. 이제 규제로 인해서 마음이 오히려 더 불안해져서 나중에 더 못 사는 게 아닐까라고 불안한 실수요자들이 구매를 하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또 반면에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실수요자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투자자들도 여전히 좀 활발하게 뛰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갭 투자 같은 거? 네. 전세 그렇습니다. 주고 사고 뭐 이런 거요? 전세든 월세든 네. 마찬가지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우리 저 전무님은 뭐 부동산 투자 쪽은 많이 안 하시죠? 거의 안 하시죠? 예. 제가 저희 업계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는요. 네. 박 전무가 주식을 그렇게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부동산은 잘한다. 아~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그동안 들었기 때문에 자리를 바꿔서 오늘 되게 우리 김열매 연구원이 나오신다 해가지고 제가 되게 마음이 설레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럼 부동산 관련해서 또 우리 전무님도 궁금한 거 좀 물어봐 주시고 네. 네.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이제 이런 현상이 전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이유가 우리가 뭐 골프를 치던 아니면 식당에 갔을 때 뭐 만 원짜리 이제 팁을 드릴 때 만 원이 좀 큰 금액이었다라고 느낌이 왔으면 네. 요즘은 만 원짜리 팁을 드리면 아 2만 원을 드려야 되나? 이제 좀 어떤 분들은 5만 원짜리를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 정도로 오, 돈의 값어치가 또 한 절반으로 이렇게 툭 떨어지는 느낌. 어디 식당을 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 뭐 요즘 뭐 일식집 같은 데는 그렇게 아니, 저는 올라갔습니까? 제가 작년부터 이제 네. 식당이 워낙 힘들었었잖아요 코로나 네. 때문에 아~ 그래서 웬만하면 식당에 가면 팁 만 원씩 한 드리는 거 한번 해봅시다 그 얘기를 아~ 이제 작년에 했었는데 아, 그래요? 근데 지금은 만 원 드리기가 미안해요? 좀 미안해요 왜냐하면 그냥 실질적으로 느끼는 돈의 가치가 한 5천 원밖에 안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연립주택 3억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정형화돼 있으니까 그죠? 네. 5천 세대인 아파트는 우리가 그 아파트를 가볼 필요가 없잖아요. 네, 네, 네. 엄마 아파트 5천 세대에 있는 엄마 아파트 34평이면 딱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 동짜리 아파트나 한 동짜리 뭐 하나짜리 빌라는 네. 혹시 하자가 있나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 움직일 때 주식도 보면 주도주 큰 주식이 먼저 움직이고 나중에 중소형주가 움직이듯이 네. 부동산도 그런 원리로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 아파트, 서초 아파트 뭐 평당 1억 짓고 하면 그 앞에 있는 빌라나 연립주택이 엄청 싸 보이는 거예요. 아니 옆에는 32평짜리가 지금 이제 30억 갔는데 네. 빌라나 연립주택이 아직까지도 5억 7억 하고 있으면 엄청 싸 보이잖아요. 이게 돈의 가치가 줄어든 게 이제는 연립주택이나 지방 아파트까지 그렇게 다 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좀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물어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다. 예, 집을 예. 저는 집을 사게 살 수 있는 정책을 써야 되거든요. 네네네. 살 수 있게끔. 아, 예. 좀 안타까운 상황인 대출을 규제할 것 같다. 게 아니라 집을 80% 대출을 해줘서 살 수 있게 해줘야 아. 되는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네네네네. 계속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말이 많아져가지고 네, 네. 아니,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뭐 부동산도 잘하신다니 지금 그 가시는 식당 좀 알려달라고 난리입니다. 지금 거기 아르바이트 가신다고 팀 받으신다고 그 제가 그 최근의 상황에서 제가 좀 놀라고 있는 좀 네. 특징적인 부분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네네. 싶은데요. 저 화면을 지금 좀 잠깐 봐주시면요. 네. 제가 이거는 이제 5월에 발간한 자료라서 하반기 전망 자료였는데요. 네.
이 차트를 제가 왼쪽에 있는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데 이걸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네. 이게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 과거의 20년 정도의 차트입니다. 그런데 여기 딱 20년 전까지는 보시면요. 변동률 자체가 2000년대 들어와서 계속 낮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라는 게 사실 경제 성장률이나 뭐 GDP 성장률이나 여러 가지에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올라도 어느 정도 밴드가 경제 성장률 우리가 점점 낮아졌으니까 마찬가지로 집값의 변동률도 낮아지고 있었다라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2020년 이후부터는 많은 전문가들도 당혹스럽다라고 얘기할 만큼 굉장히 급등하면서 이 사이클이 지금까지 내려오던 사이클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사실 지금까지 보던 패턴이 아닌 다른 패턴이 나타나면 향후에 대한 예측도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조심스럽지만 저는 지금이 다시 시작된 사이클이 아닌가 상승이 좀 심상치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고요. 전문님께서는 이제 아파트가 대형 단지가 많이 오르고 나홀로가 따라오르고 빌라가 오르면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게 거의 끝물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만하죠. 그런데 저는 올해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다시 대단지가 또 오르고 있고요. 강남도 다시 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기고 있느냐? 네. 사실은 가격이 상승하면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서로 짓고 싶어 하죠. 네. 짓는 대로 다 팔리니까 분양을 늘려야 되고 네. 분양을 많이 하면 입주 물량이 많이 생기면서 대체로는 가격 상승률이 둔화가 됐거든요. 그렇겠죠. 이게 폭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안정 구간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그게 안 생겼죠. 15년도에 52만 호 분양한 이후에 16, 17, 18, 19, 20 계속 분양 물량이 줄어서 작년에 조금 늘긴 했지만 36만 호 분양이에요. 그러면 1년에? 네. 그럼 15년도에 52만 호 분양하고 그게 입주를 언제 했냐면 18년도. 그래서 지금 이 보시는 제가 보여드린 차트에서 18, 19년도에 약간 상승률이 주춤했어요. 안 오르고 잠깐 기다린 적이 있거든요. 네. 이때가 입주 물량이 좀 많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주도 없고 이제 분양을 늘리기 시작하면 입주가 되는 시점은 앞으로부터 최소 2, 3년이기 때문에 이 사이클은 좀 이상하고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너무 올랐으니까 8년째 네네. 오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주택시장의 수요 공급만 보자면 이거는 쉽게 또 바로 하락 반전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당분간 뭐 앞으로 한 3, 4년 이후에 이제 공급 직접 들어가는 물량이 늘어나면 조금 하향 안정 정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당분간은 어렵고 오히려 저는 최근에 이제 공급 확대 방향은 두 가지가 있죠. 네. 그 어제 박형렬 위원님 나오신 것도 제가 봤는데요. 신규 택지를 공급해서 새 아파트를 짓게 하거나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노후화된 단지를 새로 짓게 하거나 이 두 가지밖에 도심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택지 개발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가 지정하다가 약간 정체되어 있는 상태죠. 사전 청약은 올해 3만 개를 한다고 하지만 네. 실질적인 본 청약은 한 2년 정도 지나야 되기 때문에 공급이라고 지금 보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고요. 네. 재개발 재건축을 지금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노후화된 주택이 계속 쌓여가면 어디선가는 안전 문제도 생길 거고 새 아파트에 대한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방향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게 지금 뭔가 큰 방향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5년, 10년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가는 그런 과정이라기보다는 네. 이게 정치적으로도 내년이 대선이고 또 부동산에 너무 불을 붙여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장기 플랜이 아니라 약간 단기적인 서로 공약들만 나오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정책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 완화를 약간 어설프게 얘기를 하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더 불이 질러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네. 또 재건축에 대해서는 사실 현 정부가 2017년부터 계속 막아왔죠.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좀 이해는 돼요. 왜 그랬는지는 알겠어요. 부동산 시장을 임기 내에 잡겠다라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풀어주지 못했던 거고요. 이것도 자료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은 제가 여기 오른쪽에 소제목에 써놨는데 재건축 규제 완화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네. 부양책으로 쓰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재건축의 사업 계획 승인 이제부터 윤곽이 생겨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재건축 추진합니다 라고 하는 사업계획 승인이 언제 제일 많았냐면
98년 IMF 직후에 풀기 시작해서 2003년도가 지금 제일 많은 거죠. 이때부터 규제 완화를 계속해 준 거예요. 네네. 뭐냐면 98년도에 대한민국이 건설이 다 망한다. 실제로 건설회사들 많이 망했고 아파트는 끝났다. 이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는 재건축 연한을 심지어 20년까지도 당겨줍니다. 아, 20년 된 아파트를 새로 짓게 해줘요? 네. 빨리 들고 오면 하게 해주겠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안 할 만큼 굉장히 비관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은 부동산이 타오르니까 상상을 못하지만 비관적일 때는 또 극도로 비관적인 시장이었는데 그때가 바로 98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규제를 확 풀어줘요. 바로 확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사업계획 승인되는 시점이 2003년도에 제일 많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부동산은 살아납니다. 불이 붙어요. 왜냐하면 오래된 아파트의 개발 기대감이 생기고 멸실이 되죠. 서울 아파트 보시면은 사업계획 승인하고 입주할 때 되면은 점점 멸실이 되는 거예요. 네. 사업계획 승인하고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2005년도 보시면요 부동산 시장 막 오를 때 네. 멸실 때문에 오히려 순증분이라고 할 수 있는 입주 예정에서 멸실을 차감한 순증분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2003, 4, 5년 계속 줄어듭니다. 네. 하면 할수록 순증분이 없어요. 집값이 더 오르죠. 언제 입주하느냐? 2008년에 입주합니다. 전국적으로는 이때 사업 승인한 게 2008년도에 왕창 6만 호 이상이 입주를 하니까 서울에? 네. 이때 네. 시차가 3년 이상 걸린다는 게 딜레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인을 내줄 때는 집값이 더 폭등하고요. 입주할 때 되면 안정이 돼요. 근데 정권이 바뀌어 있거나 넘어가 있죠. 또는 경기가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 있습니다. 부동산도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경기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딜레마 때문에 정부는 이걸 막아왔다고 생각이 되고 2016년도 보시면요. 2013년도까지도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죠. 그래서 재건축을 하라 하니까 16년도에 규제 완화로 멸실이 실제 일어납니다. 이때 이제 개포도 시작하고 뭐 좋은 동네들이 많이 재건축을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입주 대비 멸실을 차감하면 서울에 순증분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집이 모자라니까 당연히 전세 가격부터 폭등을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네. 앞으로 2년 동안 서울의 입주 물량이 또 줄어요. 여기서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현재 임기든 또는 연임을 성공하지 않을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다음에 넘어가서든 몇 개의 단지만 승인을 해도 16년보다 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전세 가격 폭등, 재건축 또 폭등 이게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정부는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해줄 의사가 없어 보여요. 네. 근데 뭐 공급을 많이 늘린다고 하는데 그거는 새로 짓는 걸 주로 늘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재건축은 아니고. 그래서 뭘 하고 있냐면 재개발을 늘리겠다고 하고 있죠. 재개발? 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에서 건물만 네. 허물고 다시 짓는다.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아파트 허물고 다시 아파트 짓는 네네네. 게 재건축. 그리고 기반 시설이 안 좋은 동네라고 하면 이제 빌라나 연립 주택이 많은 동네를 새로 완전히 바꾼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재개발인데요. 그건 좀 쉽지 않지 않나요? 쉽지 않죠. 그런데 네. 현 정부가 제가 지난번 4개월 전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공공재개발 정부 정책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공공재개발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갖추고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의 일정 비중을 공급하겠다라고 약속하고 LH의 시행권을 맡기게 되면 그러면 사업 속도를 굉장히 가속화시켜주겠다라고 네. 해서 지금 공공재개발을 중심으로 재개발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는 거고요. 재개발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 들고 저 진짜 이거 공공 할래요. 뭐 임대아파트 지어도 전 좋아요. 이렇게 나서는 단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어떤 데가 있냐면 너무 오래 고생한 데. 얼마나 오래 고생했나 맞춰보세요. 얼마나 오래 고생했다가 지금 이거 나오니까 저 무조건 지금 하겠습니다. 손 드는 데는 몇 년 고생했을까요? 어디예요 동네가? 동네 얘기하면 거기 좀 기분이 나쁘실 것 같아요. 그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15년 되지 않았습니까? 네? 15년? 이상 됐습니다. 그렇죠. 이명박 예전에. 서울시장이 처음 추진했던 그 뉴타운 사업이 2002년부터였고요. 네. 그때 추진해서 지구 지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된 거예요? 안 된 단지들이 많죠. 해제됐죠. 그 이제 어떤 사람들은 반대하고 뭐 이래서 안 된 거예요? 반대해서 안 되기도 했고요. 네. 욕심을 부리고 있는데 갑자기 금융위기가 와서 네, 중간에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단지들도 있고요. 그런 데도 있고 너무 오래 고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새 아파트를 원한다라는 네. 동네들이 제일 먼저 손을 들고 공공재개발에 찬성하고 있고요. 임대 아파트 얼마든지 지어가시오. 네, 일단 맞습니다. 개발합시다.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대체로 사업성이 원래 좀 좋은 동네 그리고 네. 좀 고급 아파트로 짓겠다라고 하는 한강변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서는 당연히 공공 재개발을 안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히려 어떤 일이 생기고 있냐면 재개발 중에 공공을 안 할 건데 원래 민간 방식으로 추진하면 시간이 원래 많이 걸려요. 네. 처음에 하면 뭐 주민들이 서로 말도 많고 그런데 현 정부 기조를 보니까 공공을 안 하면 민간은 더 오래 걸릴 것 같잖아요. 그리고 점점 더 임대를 많이 넣어야 될 분위기로 정책 방향이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민간 방식을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들을 집결시켜서 빨리 하자. 지금 안 하면 안 된다. 이래서 일부 지역은 오히려 재개발, 민간 방식의 재개발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특히나 이 재개발은 지자체장의 권한이 크기 때문에 네. 지방광역시가 지금 서울보다도 오히려 재개발 사업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중이고요. 경기도도 네. 뭐 성남 구시가지 네. 이런 지역들의 재개발이 화랑입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저는 뭐 특정 단지를 거론하긴 뭐하지만 강남 송파에 아주 좋은 비싼 재건축은 지금 승인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런 거는 정체가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 얘는 재건축을 하든 안 하든 이게 가격이 쉽게 안 내려가거든요. 그냥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제가 갖고 있지도 않은데 어차피 저거 뭐 저거 못하게 한다고 집값이 잡힐 일은 택도 없다. 오히려 저게 진짜 새 아파트가 될 때에는 고가 전세에 대한 수요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 시장이 좀 안정된 효과도 나올 수 있고 새 아파트 공급 효과가 저는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은마 뭐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런 지역들을 오히려 좀 해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런 거는 이제 막혀있는 상태에서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화랑이다 보니까 네. 요새 저한테 많이 이제 문의가 오는데 두 부류의 문의가 와요. 이제 한쪽은 30대나 또는 제 또래 40대가 네. 이미 아파트를 사긴 글렀다. 네. 근데 내 평생 하나는 사봐야 되지 않겠냐. 근데 보니까 네. 내 능력으로는 네. 빌라밖에 못 사겠다. 네. 근데 한 20년 갖고 있으면 아파트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제 저는 너무 난감한 거죠. 빌라 20년 갖고 있으면 이거 아파트로 네. 왜냐면 재탄생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아까 전무님 말씀이 맞아요. 2006년, 7년도에도 이러다가 금융위기 오고 나서 네. 그 빌라 가격이 원래 공시가격이나 시세, 재개발 가치를 뺀 거주 가치를 반영한 시세가 예를 들어 한 2억이었는데 재개발 기대감으로 프리미엄이 몇 억이 붙어있던 상태에서 문제가 생겨서 사업이 중단이 되면 얘는 그냥 원래 원가로 가는 거죠. 2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팔지도 못하고 이제는 심지어 법이 많이 바뀌어서 들어가서 사셔야 돼요. 팔기 전에는. 빌라 단칸방 잘못 투자하시면 온 가족이 고생하시는 수가 있거든요. 아, 그 안에 살아야 됩니까? 안 살고 파시면 이제 양도세를 엄청나게 내셔야 되니까 거래비용 빼고 나면 이자비용 때문에 손해를 보실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도 뛰어드는 실수요자들의 마음을 제가 알겠고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 보인다. 그래서 네. 빌라 거래량이 지금 폭등한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반면에 투기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뭐 세금 내. 왜냐하면 내부도 얼마든지 남길 수 있다. 네, 뭐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쉽게 집값이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오히려 저가 주택이 다주택이 되어도 종부세 부담이 좀 적거든요. 네. 그래서 저가 주택에 오히려 다주택 투기꾼이 들어가는. 왜냐하면 고가 주택을 가져가면 너무 세금이 많으니까 작은 거를 또 다시 취득세를 많이 내고도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요인들 때문에 내년 대선까지는 네. 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하면서도 저가 시장이 상당히 날뛰겠구나. 네, 네, 네. 이런 생각을 좀 불안하게 보고 있죠. 아, 그렇습니까? 혹시 우리 전무님은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했는지는 뭐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를 들면 부동산을 좀 접근하는 게 좋은지 또 그쪽으로 잘 하셨다고 하니까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방금 30, 40대 고민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제 평생 주식 그 집 못 사는 거 아닌가. 네. 근데 평생 못 사지 않습니다. 그럼요. 이게 쉬운 방법이 있는 게 우리가 집을 사더라도 좋은 집을 사야 되는데 네. 좋은 집일수록 이제 뭐 강남의 아파트가 됐던 어디 새 아파트는 보면 전세율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15억짜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네. 아주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 77년, 78년에 지어진 그런 아파트 경우에는 전세율이 되게 낮잖아요. 반도 안 되죠. 네, 그래서 갭 투자가 안 돼요.
그런데 2009년, 10년, 11년, 12년 동안에 이제 집값이 빠질 때 예, 이게 집값이 계속 올라가지는 않아요. 보면 99년, 2000년도에도 미분양 아파트 사면 5년 동안 양도세 면제해주는 조치가 있었고요. 2012년도에도 미분양 아파트 사면 제발 좀 사라. 5년 동안 양도세 면제해줄게. 그런 12년마다 부동산도 반드시 조정이 와요. 그럴 때가 온다. 네, 그래서 사이클이. 너무 지금 아, 이제 평생 못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 아. 기회를 기다리시면 되는데 기회를 기다렸다가 그러면 15억짜리 집을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 15억짜리 좋은 아파트가 보면 네.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집을 팔고 전세로 갈아타는 수요 때문에 전세율이 계속 올라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3, 4년 전에 보면 전세가가 집값의 매매가의 100% 넘은 적도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예. 그러면 15억짜리 집을 14억에도 살 수가 있어요. 아, 14억 전세를 끼고 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내 돈 1억만 있으면 돼요. 아, 그렇게 사는 방법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아파트, 새 아파트일수록 실제로 갭 투자를 하면 되는데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건 좀 약간 저 때를 좀 기다리긴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매매가와 전세가 비슷해지는. 네. 근데 지금 공급이 너무 없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그 2003년 얘기하셨잖아요. 2003년도에 다크버블의 후유증이 2, 3년 있다 보니까 페드의, 네. 페드의 금리가 1%를 찍거든요. 네, 네. 그러고 나서 2003, 4, 5, 6, 7년 동안 엄청난 부동산 랠리가 왔었잖아요. 유동성 랠리가 왔었고요. 이번에 금융위기 있고 2009년 초에 제로금리 만들어 보니까 또 부동산 랠리가 왔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페드의 자산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돈을 푸니까 저는 인플레이션 쓰나미가 오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작년에. 아. 그래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사야 된다는 거죠. 빚내서라도. 근데 빚을 내는데 어떻게 빚을 내면 되냐면 전세 끼고 사면 돼요. 그게 빚이죠, 결국. 무이자잖아요. 에. 무이자로 사면 되는 건데 그래서 집이 없나 제가 주식을 하는 목적도 뭐라고 했죠? 집을 사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예요. 어. 집을 사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 지금 이제 뭐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갭 투자라는 게 결국 결코 뭐 투기적이고 투기꾼이 아니에요. 그런 이용을 해야죠. 이자도 안 나가는. 사실 그게 이제 부채인데. 일반적으로 네. 주택 마련에 어떻게 보면은 계단, 사다리 이런 의미로 많이들 그렇게 했는데요. 그 안타깝게도 지금은 갭투자도 사실은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무주택자가 네. 1주택의 갭투자로 하나를 사는 것도 주의가 네. 필요한 게요. 네. 집을 한 채를 구매하시게 되면 본인이 살고 있는 전세 대출에 대해서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거주지에 대해서 월세에 대해서 자기가 확보를 똑바로 정확하게 몇 년간 살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던가 아니면은 전세 자금이 또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아까 뭐 제가 얼핏 그 댓글 지나가는 거 보니까 뭐 빌라는 집도 아니냐 누가 그러시는데 네. 사실 저는 현 정부의 정책에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한 정책으로 이미 너무 온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런데 제가 아까 재개발 정책은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내년 대선 때까지는 빠르게 추진되는 게 아닌데도 지금 너무 들썩인다라는 걸 제가 불안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네네. 원래 빌라는 지금 좀 잠잠해도 되는 때인데 공급을 해달라고 하는데 재건축은 안 풀어주니까 잘 사는 동네가 더 이게 재건축하는 거는 규제를 더 심하게 막아놓은 상태니까 그쵸? 빌라촌에 오히려 투기꾼이 더 들어가서 네. 이 실거주하고 계시는 전세로 빌라 살고 계시는 분들이 뭐 별로 그렇게 꼭 사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원래 빌라는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오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투기꾼이 들어가게 되고 빌라에서 재개발이 일어나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뭔가 여러 가지로 스텝이 꼬여 있는 상태에서 사실 하반기에 대한 불안감은 집값 상승도 상승이지만 상승은 이미 지금 전년 이상 올라가게 돼 있는 상황이고 네. 여기서 전월세가 훨씬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실수요자들께서 상담을 하시면 네.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무주택자이고 현재 살고 있는 단지의 전세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 상태에서 내가 현 아파트 수준은 예를 들어 32평을 못 사겠다면 평수를 줄이든 또는 대단지 살고 있지만 옆에 나홀로동으로 가든 조금 마음이 아플 수 있지만 전세 가격이 너무 폭등하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네. 고민을 좀 긍정적으로 해보실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수요자 측면에서. 네네네네. 그리고 제가 이거 그 자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20페이지 제가 이 화면 하나만 보여주시면요. 네. 이제 정책이 좋은 뜻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투기를 하지 말아라. 네. 그래서 집을 사면 한 채만 사서 거기 들어가서 오래 살아라.
라는 정책의 방향성은 굉장히 일관돼 있어요. 제가 이 취지를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책의 모든 방향이 한 채 사서 거기 들어가라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모두 자기 집에 들어가면 새 살고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 살죠? 근데 이거를 이제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주택자가 팔면 그거 받으면 되죠 그러는데 아니 새 살고 계신 분이 그걸 전부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일시에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면 가격이 갑자기 이상하게 움직이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외국 현상이 일어날 수 그렇죠. 있다. 그렇죠. 그런데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가 점유율이 43%가 안 되는데 네. 그러면 50% 이상은 현재 새를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 지금 170만 개밖에 안 돼요. 서울에. 그러면 원래 서울에 아파트 있으면 부자예요. 없는 게 뭐 이렇게 이상하거나 너무 마음 아플 일은 아니거든요. 없는 분이 훨씬 다수겠군요. 훨씬 없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양도세든 뭐 심지어 지금 종부세도 오래 보유하시면은 혜택을 주고요. 네. 거주는 아니지만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리고 재건축 조합원 자격 이거는 아직 국회 통과는 안 됐지만 불확실한 거예요. 네. 재건축 조합으로 집을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집에 2년 거주를 안 하면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라는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아직 땅땅 하진 않았어요. 네. 어느 날 땅 쳐버리면 자기 조합원 자격 박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가까운 여의도만 해도 심지어 제가 어떤 곳까지 보냐면 지방에 사시는 부자가 네. 뭐 한 채 서울에 한 채만 딱 놔두고 한 번도 와보지도 않고 세를 굉장히 싸게 주고 있다가 이제는 조합원 자격 박탈되면 10년 이상 투자한 거가 날아갈 수 있는 거죠.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와서 산다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거의 비워놓고 집집? 주말마다 여기 현대백화점 오시는 거. 사는 사람들은 내보내고? 네. 근데 이것도 그러면 거짓말한 거니까 이거 위장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일주일에 하루 이틀 왔다 가면 그건 뭐 집 아니라고 해야 되나 이게 또 위장이라고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없죠. 네. 수도도 쓰시고 전기도 쓰시고 요즘에 다니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하반기에 당장 필요한 규제 완화는 네. 다른 복잡한 것이 아니라 공급 물량이 늘어가는 시점까지 그때까지는 실거주 요건에 대한 강화 정책을 조금 유예해주면 좋겠다. 안 살고 팔게는 좀 해줘도 좋을 것 같고 예를 들면 가격 왜곡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네 그렇죠. 의무 거주라는 거는 집이 정말 많이 생기고 나서 네네. 네 각자 다 자기 집에 들어가도 돼라고 하는 시점에 가도 충분히 좋을 것 같다. 이게 이제 하반기에 좀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는 실거주 의무가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새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그 동네 전세 가격이 보통 빠졌어요. 네. 근데 이제는 안 빠지죠. 왜냐하면 새 아파트 들어오니까 동네는 좋아졌는데 전부 집주인이 들어오는 거죠. 네. 전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의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제가 굳이 이거는 투자에 도움이 되는 말씀은 아니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여기 전세 살고 계신 분들은 정말 괴로우실 텐데 집주인이 많이 들어오려고 하는 단지들 그게 감지가 되시면 가까운 지역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고려하실 만하다. 네, 그렇게 봅니다. 정말 끝으로 30초 한 지금 가격이 꼭지는 아닙니까 혹시? 그건 알 수 없나요? 네,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차트에서처럼 이미 지금 어떻게 보면 트렌드 이탈이에요. 트렌드를 이탈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네, 변수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현 상황에서 글로벌하게 매크로에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상승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상승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네. 그러니까 대량 혹은 뭐 많이 주택이 저 실제 입주하는 물건들이 나오는 시점, 준공 넘어가는 시점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걸로 네, 판단하고 계신다. 네. 그리고 상승률 자체는 올해 두 자릿수를 또 기록할 2년 연속 두 자릿수 기록하면 사실 상승률은 올해 피크일 수 있는데요. 두 자릿수 상승하고 나서 내년도에 갑자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기에는 쉽지 않은 환경이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부동산 얘기만 말씀드렸지만 건설업종이 좋으니까 건설업종에 좀 투자하시면 좋겠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직 꼭지는 아니고 제가 이제 주로 꼭지에 잘 사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 사셨 아직 안 샀으니까 네. 꼭지가 아닌 모양입니다. 예, 한 1, 2년 후쯤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가 아마 꼭지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저희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항상 뭐 부동산 다룰 때마다 찬반 아주 격론이 여러분 사이에서 이제 벌어진 거는 저희가 잘 경험상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은 무엇이 옳다 그러다 뭐 그쪽보다는 현재 상황이 좀 이렇고 어떻게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좀 더 현명한 일인 것 같다. 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이제 정책하는 분들이 이제 결정할 몫일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투자자 입장 혹은 뭐 부동산을 살거나 사야 되는 입장에서만 한번 살짝 도움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유진투자증권의 김열매 연구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한 200년 생명은 연장됐습니다. 네, 영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